괴물을 쫓아달라는 바오밥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검은섬에 온 파워파와 친구들. 그런데 검은섬 분화구 속에서 만난 괴물은 파워파와 같은 드래곤이었어요. 드래곤 깨우기. 파워파오, 아무래도 저건 드래곤 같아. 드래곤? 그럼 나랑 같은? 하지만 파워파오보다 훨씬 큰 어른 드래곤이지. 우와, 정말 멋져.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자고 있어. 내가 깨워볼게. 잠깐만 파워파오. 왜? 드래곤이 깨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래도 드래곤을 여기서 내보내려면 깨워야 하지 않을까? 깨우면 안 돼. 아, 일어났구나 친구. 여긴 띡띡 드래곤. 이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드래곤을 깨우면 안 된다니. 악몽을 꾸었어. 역시 내 예상대로야. 검은섬에서 연기가 흘러나오는 건 드래곤 몸속에 있는 인센티움 볼카누스라는 물질이 이 밑에 마그마와 반응했어라고.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드래곤을 내보내야 해. 그럼 꼭 이거 한번 깨워보지. 그래? 뭐라고?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 이봐 파오파오. 어? 뭐해? 안 깨우고. 그럼 조심해 파오파오. 저기요, 드래곤 아저씨. 아저씨. 파오파오. 괜찮아 파오파오. 아파. 이제 어쩌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정말 게으른 괴물이군. 나 참. 파오파오도 나중엔 이렇게 커지는 걸까?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이봐 레오. 와우, 멋쟁이 알파카 친구잖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와,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어서 보여줘. 저 내가 요즘 연습 중인 음악이 하나 있어. 오, 그건 하모니카야. 잘은 못 보는데 그래도 레오, 넌 음악가니까. 이봐 친구,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자신 있게 한번 물어봐. 그래? 그럼. 하지만 부끄러운데. 어머 알파, 너 하모니카도 불 줄 알아? 레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한번 불어봐. 그럼. 우와. 봤지? 이 친구 정말 굉장하지? 알파, 넌 계속 우릴 놀라게 하는구나. 정말? 뭐.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좋아, 모두 준비됐지? 우리 모두 일하는 시간. 친구들은 아침을 먹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서 드래곤을 깨우러 가요. 일어나 드래곤, 어서 빨리 일어나. 오예! 우리 모두 일하는 시간. 친구들은 아침을 먹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서 드래곤을 깨우러 가요. 드래곤을 깨우러 가요. 꼼짝도 안 하는데? 그러게. 내 하모니카 연주가 별로여서겠지? 그렇지 않아 알파. 네 하모니카 연주는 정말 최고였어. 얘들아, 저기. 하품을 하는 것 같아. 너희 봤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잠자는 드래곤을 깨우기 위해 멋진 노래를 부른 친구들. 그런데 이 드래곤 하늘을 향해 엄청난 불을 뿜고는 다시 잠이 들어버렸네요.